ISBN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그대로 첫 번째 것을 복사를 해서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버튼은 ISBN. 그래서 ISBN 버튼이 클릭됐을 때의 동작입니다. 마찬가지로 TinyWebDB가 이제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태그는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검색을 할때 여기다가 뭐라고 적느냐 하니까 ISBN 뭐라고 적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래 거기 검색을 하는 것은 ISBN 그리고 ISBN 그다음에 콜론 그다음에 숫자 뭐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색할 때는 이 앞에 부분을 빼고 숫자만 적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앱에서 요것과 숫자,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서로 조인트 해줘야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조인트니까 조인을 불러야겠죠. 가져왔어. 조인해서 텍스트 박스의 텍스트와 그리고 임의의 텍스트 여기다가 ISBN 그리고 콜론을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와 그리고 앞에 ISB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이 합쳐져서 이 앱서버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ISBN 해서 어떤 숫자를 보내게 되는 거죠. 지금 아마존 웹서버 제대로 동작 안 하고 있군요. 아마존 웹서버가 동작을 잘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있다가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앱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웹서버 자체가 조금 불안정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은, 우리가 검색을 하는 동안에 search result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 폰트를 좀 키워가지고 search result가 있고, 밑에 여기에 있는 조그만한 거 보이지 않는 라벨, result 라벨이죠, 그죠? result 라벨에 검색 중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표시를 하도록 하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럴 때는 블락에서 클릭하게 되면은 result 라벨에 set 가져왔어. result 라벨에 텍스트를 뭐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적어주면 될까요? 텍스트에서 searching 하면 되겠죠. searching 키워드. 다음에 뭐 at Amazon 이러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ISBN 버튼을 클릭했을 때도 똑같이 searching ISBN, ISBN at Amazon 이런 식으로 안내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랬다가 나중에 뭐예요? 아마존으로부터 갑이 리스트를 전달받게 되면은, 그때는 이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이 덮어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사라지게 되겠죠. 위에 있는 안내 멘트들은. 그죠?